wheel feather duster used on the bookcase. Find all the books we read and care.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펀홈에서 43세 앨리슨 백델 역할을 맡은 배우 최유하입니다.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일단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한국 초연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저 또한 매우 설레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작품 자체가 가진 서사나 혹은 드라마가 굉장히 이전에 보셨던 작품들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요. 굉장히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We rearrange and rearrange. 예전에는 어찌 보면 벗어나고 싶었던 곳이고 그야말로 독립하고 싶었던 곳이었다면 요즘 저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제 오리지널리티, 뿌리를 가장 많이 알아주는 곳. 그렇기 때문에 돌아갔을 때 혹은 시간이 지났을 때도 내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 가족인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 기다림과 그 기대에 부합하는 혹은 더욱 더 즐거운 그리고 감동적인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뮤지컬 이런 영상에서 보셨던 말하고 다 비슷한 말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예요. 네, 또 무대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no. Historic restoration is an avocation. That is very flattering. I teach English at 안녕하세요. 백델가의 첫째 아들 크리스찬 백델 역을 맡은 이준용입니다. 토니 어워드 5관왕을 받은 훌륭하고 멋진 작품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I'll be there in a minute. The young man comes out with a yard mark. 가족은 저에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뮤지컬은 저에게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me to the fun home. 재미있고 감동적인 뮤지컬 Fun Home 보러 놀러 오세요. He wants the HEPA white sweet chairs back in the parlor. Move the G.I. Joe. It can't be on the floor. He wants the... 저는 9세, 19세, 43세 앨리슨 백델 중에 19세 앨리슨 백델을 맡은 이지수입니다. 일단 이렇게 개성이 강한 뮤지컬 라이센스 초연의 이 역할을 맡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사실은 겁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관객분들을 뵐 생각에 정말 설렙니다. He wants the brass candelabra set at an angle. The crayons and the glue should...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갈 때 이 옷의 색깔만 다르고 정말 똑같은 옷을 입고 오디션을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어떤 고등학생의 모습을 제가 상상했을 때 그냥 헐렁한 청바지에 좀 이렇게 헐렁한 니트? 줄무늬 니트가 딱 생각이 나서 그렇게 입고 갔었는데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과는 너무나 다른 역할인데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 중이에요. 저 자신도. 이 작품의 어떤 소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 앨리슨 백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의 유대관계나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그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델가의 3남매 중 센터이자 둘째 어린 앨리슨 역할을 맡고 있는 유시연입니다. 우선 제목처럼 즐거운 우리 집을 제가 직접 소개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집에서 그리던 노란 포스터에 제 이름이 들어가고 목청껏 부르던 노래를 관객 여러분들 앞에서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He comes down here, what's in store? He wants, he wants, he wants. 와,
한국에서 초연으로 작품한다길래 궁금해서 영상을 찾아봤는데 노래 넘버가 하나하나 다 밝은 느낌이라서 꼭 도전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가족끼리 영상도 보는데 집에서 저하고 동생하고 하는 짓이랑 똑같아가지고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오디션 준비도 저답게 해가기로 해서 완벽하게 부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신나게 부르고 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즐거운 저희 집에 놀러 오실 관객 여러분들, 저희 가족들 보시고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 앨리슨 백대를 보게 되실 텐데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f I say so myself, not too bad.